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의 생활을 게을러지게 만들면서 발달한 산업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레이지 이코노미, 중국에선 게으름뱅이를 의미하는 란런을 써서 란런 찡찌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게으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고 사회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게으름이 촉발한 산업과 경제,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주에는 게으름 경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중국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플랫폼만 통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그만큼 불편해진다는 말이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게으른 삶이 가능하게 해준 게으름 경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달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게으름 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의 배달 서비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술, 약과 같은 품목들도 배달이 가능하고 비용도 싸고 시간도 아주 적게 걸립니다. 5월에 베이징에 코로나가 번졌을 때 집 앞까지 배송이 중단됐는데 음식 배달이나 택배 배송하는 분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1단계 게으름 경제는 배달 서비스에 국한됐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주문하고 나에게 가져다 주는 정도였습니다. 2단계로 넘어오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로봇 청소기, 식기 세척기 같은 제품입니다. 기존에도 있던 기기들이지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편리하고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샤오미가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앱으로 샤오미 제품들을 모두 연결해 놓으면 외부에서도 집안을 청소할 수 있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거나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기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게으름 경제 2.0 시대의 특징입니다. 청소, 빨래 같은 가사 서비스는 물론 각종 대행 서비스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집주인 대신에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리우거우스는 아주 흔한 아르바이트가 됐고요. 롱샤라고 불리는 민물가재의 껍질만 까주는 빠우샤스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란런, 게으름뱅이를 위한 거죠. 게으름 경제를 돕는 스마트홈 가전제품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란런 션치라고 부릅니다. 2020년 11월 란런 션치의 검색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0% 늘어나 30만 건 이상을 기록합니다. 헬스기구, 고데기, 초음파 세척기 등이 인기를 끌었는데 건강, 피부, 미용 등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뷰티 미러, 전동식 때밀이도 같은 이유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는 란런들은 스피커, 스마트 TV, 빔 프로젝터도 많이 샀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5G,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의 스마트 라이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두고 게으름 경제 3.0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도 합니다. 최근 란런 증지가 발전하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국의 인구 사회학적 구조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1인 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1700만 명에 불과했던 혼자 사는 중국인이 2018년에 77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당시 전망에서 2021년 9200만 명, 2050년에 1억 33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미 2020년에 1억 25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1인 가구가 많은 도시를 보면 선전, 베이징, 광저우, 충칭, 상하이, 청두, 시안, 우한, 정저우, 수저우 등 경제가 발전한 대도시들입니다. 결혼을 미룬 싱글족이 대부분이죠. 혼자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란런 찡찌에 익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화이트칼라 직장인, 생활에 여유가 없는 학생 등이 많습니다. 바쁜 시간을 활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죠. 최근에는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일일이 도와주는 경제활동을 파우투이 찡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발로 뛴다는 의미의 파우투이에 경제가 붙은 것으로 란런 찡찌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중국에서 게으름 경제가 발달한 것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배달원 규모는 약 1300만 명입니다. 대략 인구 100명당 1명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건당 적게는 3에서 5위안, 한화로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이 책정되지만 엄청난 수의 배달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들의 급여는 대졸자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졸 평균 초임이 6000위안 정도인데
이들에게 일이 몰릴 때는 1만 위안도 훨씬 넘는 수입을 올려 배달앱에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많아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합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 얼라버 등이 게으름 경제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업체들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우투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투안 샹꺼우가 대표적입니다. 30분 내 배송을 목표로 내건 메이투안 샹꺼우는 2021년 2분기에 거래량과 거래액이 1년 전에 비해 1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빅데이터가 쌓일수록 고객들이 자주 주문했던 제품과 시간을 분석해 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비를 촉진시키는 마케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는 플랫폼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미래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의 노예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 게으름 경제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으름 경제에 대해 알아본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아쪼 우찌엔.